네,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목돈 들어갈 때참 많으시죠? 연말 연시를 풍성하게 해줄 효자 종목들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준 대표님, 뭐 요즘에 결혼식도 진짜 많더라고요. 돈 네. 들어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아, 시청자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을 켜게 해줄 효자 종목,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아, 참 와닿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청첩장 받을 때마다 또 고지서가 날라왔구나 네. 생각합니다. 네. 농담입니다. 자, 일단은 기존 추천주들 먼저 간단히 읊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아, 한 이제 5주차, 6주차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 추천주에 대해서 한 번씩 뭐 의견을 드리면서 그만큼 책임감 있는 어떤 종목 추천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일단은 가장 오래전에 추천한 것이 코스맥스였고요. 지금 읊어드리는 종목들과 그 호재에 따라서 호재가 어떻게 어느 정도 사라지지만 않았다면은 어느 정도는 계속 추세를 유지하는 관점을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하락은 시장에 따라서 얼마든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광저우 쪽에 이제 현지 공장 덕분에 아무래도 생산 능력 늘어나고 또한 한국 코일마보다도 중국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의견을 드렸었고요. 또 이제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호재가 얼마나 장기적으로 가는지를 지켜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 육성 의지가 앞으로도 얼마나 다각화되어서 노출되는지 이 부분도 참고하십사 이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다음 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셋톱박스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TV도 이제 디지털로 전부 바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종편수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영미, 중남미까지 해서 수출에 대한 수출길 열리는 것에 상당히 많이 강조됐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단기적으로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눌림 준바 있었지만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올해 목표치였던 100억 원을 충분히 넘나드는 목표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고려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후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참 이상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본의 온콜리스 바이오파마라는 그 바이오 제약업체의 30%가량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향후에 50% 가까이 늘린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전에 2, 3천 원 하던 주가가 지금 만 원을 훌쩍 넘어가는 수준에 있다라고 의견을 드렸는데 앞으로도 과연 이 부분이 부각되는지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요번에 이제 요번 주에 새로 말씀드릴 종목은 투비소프트입니다. 익숙한 종목은 아닌데요. 일단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국내 유일하게 기업용 RIA라는 그 리치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뭐 플래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화면을 상당히 동적으로, 그러니까 재미있게 구성을 해서 사용자가 쓰기 편안하게 여러 가지로 꾸미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소프트웨어 업종 평균 퍼값이 19.6배로 지금 추산되는데요. 동사의 지금 퍼값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준으로 보면은 5배 정도, 그리고 내년 기준하면 3.3배 지금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 상태가 분명하고요. 저평가 상태에서 반등하려는 모멘텀을 잘 잡아본다면 그만큼 느긋하게 좀 수익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단기적으로 좀 낮았다는 평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신규 채용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투자자분께서는 단순히 차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규 채용이라는 부분도 민감하게 보시는 분이 있거든요. 채용을 회사가 어려울 때 하진 못하겠죠. 예, 그렇겠죠. 저도 과거에 한번 직원들 월급 밀려가지고 한번 잠을 못잔 적이 있었습니다. 한 두어 달 잠을 못 잤는데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신규 채용하는 업체 상당히 민감하게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뭐 신규 채용 소식도 있었고 해서 아무래도 좀 회사의 성장성이 돋보이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또한 157% 이상 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근데 최근에 차트 보니까 좀 많이 오른 감은 있어요. 저평가라고 해주셨는데 지금 한 5천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네, 사실 현재 5,000원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이 정확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아닙니다. 살짝 조정 줄때 약간 4,000원 중반대에서 후반대에 매수할 수 있다면 더더욱 더 매력적인 가격이 될것 같고요. 월요일 시초가에 무조건 그냥 공략해가지고 한꺼번에 산 다음에 책임져라 하시지 마시고 좀 분할 공략을 하신 다음에 추세선 깰 경우에는 손절하겠다는 각오만큼만,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좀 비중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매수에 들어가기보다 좀 관심 종목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전략 괜찮을 것 같네요. 계속해서 손재현 대표의 또 관심 업종과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그나마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중국 쪽 모멘텀일 것 같습니다. 중국 관련 수혜주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유효할까요? 네, 먼저 이제 중국과 그다음에 우리 내수 관련된 업종 위주로 사실 범위를 잡고 있습니다. 단 경기 하락 및 침체에 대비해서 화학과
자동차 쪽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네.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부품주인 현대모비스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수 및 소비 관련주 중에서 필수 소비재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고요. 네. 당분간요. 그리고 중간재라든지 원재료 관련 업종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부품주,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생뚱맞을 수도 있을 텐데요. 그 네. NC소프트를 저는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른 거 뭐 재무적인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든지 ROA라든지 굉장히 좋은데 그 최근에 그저께 금요일 목요일날 굉장히 빠졌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이하로 빠졌는데 기술적으로 볼 때 엘리엇 파동 이론상 최근 그 4파가 형성 중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예. 순전히 기술적 분석입니다. 네. 그래서 5파가 형성이 되고 나면 매도했을 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4파가 예, 그 충격파입니다. 떨어지는 네. 파기 때문에 3파는 이미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4파가 31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 금요일 날 29만 9천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본 게 맞다면 NC소프트는 이제 주가가 오를 것이고요. 오른다면 한 40만 원까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매도를 하게 되면 한 주당 한 10만 원 가까운 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네. 단 최근 실적이 안 좋습니다. NC소프트가 네. 예, 3분기 실적이 2분기 대비 마이너스 20%에서 40%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 신호가 보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네. 판단해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 곳은 롯데 계열입니다. 롯데 계열 관련주들이 최근에 뭐 라면값 올려서 농심주가 많이 빠지다가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여전히 롯데 계열은 강력한 현금 자산을 기초로 한 강력한 이런 네. 불경기라든지 경기 변동성에 아주 힘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롯데 관련 계열 주식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최근에 공매도 관련해서 과매도된 주식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네. 그중에 OCI를 전 들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OCI 주식이 한 20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과거에 한 40만 원대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여전한 마이너스 50% 수익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뭐 20만 원대에서 들어가시게 되면 나중에 좀 회복이 네. 된다면 괜찮은 주식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관심 종목을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현대모비스 등 부품주라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부품주가 FTA 때문에 좀 올랐다가 좀 조정을 받았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도만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또 동반 수급도 들어오고 있어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얘기 많더라고요. 네, 만도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만도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굉장하죠. 거의 뭐 독보적인 뭐 트랜스미션이라든지 그다음에 ABS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독점적인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사실 만도 쪽에서는 제가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최근에. 네.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저번 주 지난주 시간인가요? 네.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는 매출 중에 72%가 묘들이지만 이제 28%가 부품주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부품주 비중이 적어도 40%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에 근간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수출 쪽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까지 올라간다면 또 그런 어떤 전망이 맞다면 현대모비스 주식이 약 한 30만 원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뭐 35만 원까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NC소프트, 또 롯데 계열 내수 관련 과매도로 주목받고 있는 OCI를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진용준 대표님께서는 또 유진 기업과 하이마트 관련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사실 그 유진 기업과 하이마트를 좀 주관적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실 네.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꾸준히 올라가다가 이번에 기업 경영권 분쟁 관련해서 한번 크게 꺾였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 방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다들 인식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주주 입장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 싸움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간에 하이마트 입장에서는 끝날 경우에 적게 악영향을 받느냐 아니면 크게 악영향을 받느냐 두 가지 이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슈에서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민감하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좀 해결되고 반등했으면 하는 희망보다는 그래도 일단은 위기관리를 먼저 하신 다음에 반등한 이후에 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추세를 지켜간다는 시점에서 재공략을 한다는 각오로 손절이면 손절 아니면 짧게 수익 실현 실현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하이마트에는 어쨌거나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손재현 팀장께서는 증권주 관심 많으신가요? 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네. 진용래 대표님 증권주 관심 많으세요? 아, 증권주라든지 금융주 전반으로 약간의 네.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 네. 관심은 어쩔 수 없이 많이 있죠. 고객분들이 이제 물려서 오셔서 이 종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네. 물어주실 때야 저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네. 증권주나 보험주, 뭐 금융주로 통칭되는 은행주까지 포함해서 사실 뭐 이렇게 실적이 나쁘다 해서 주가가 떨어진 적은 없었습니다. 네. 늘 실적 괜찮고 저평가 상태다라는 매력은 상존했기 때문에 증권사 추천 레포트가 나올 때마다 여지없이 물리는 개인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끌어가기에는 워낙 아직까지는 모멘텀 부재로 보이고요. 그 반등을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그냥 어설픈 이전보다 조금 나은 실적보다는 그 이상으로 최소한 우리 뭐 글로벌 경제의 어떤 조금 완화 분위기, 뭔가 악재라도 줄어드는 분위기라도 형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증권 업종 내에서도 굉장히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데 하나 대두는 반토막이 났다 그러고요. 동양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또 흑자로 전환이 됐다고 하길래 이런 또 종목 내에서 업종별 차별화, 업종 내에서 종목별 차별화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 네. 네, 말씀하신 종목들만 간단히 좀 특성을 찾아보면요.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증권사에도 감히 뭐 이렇게 악재를 쏟아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매수 추천밖에 없고요. 그 외에 오히려 뭐 하나대투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를 끼고 있는 회사들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주사와 이런 어떤 증권과 금융 부분이 합쳐져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서도 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부분 아무래도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증권주로 파악하기에는 뭐뭐 증권이라고 이름 붙은 것들만 비교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SK증권은 여러 가지 이슈가 아직 맞물려 있는데 좋은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네. 그 밖에 다른 종목들도 증권주 전반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시점은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증권주는 조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증권주 여기까지 나눠봤고요. 이번 주 투자 유망 종목도 살펴봤습니다.